다 처먹지, 여기는. 몸살 안 돼. 그, 태극기 하고, 태극기, 그, 그분은 만나지 마야 하죠. 응, 알았어. 그럼, 그래서, 그때 만나지 마라. 어. 이걸, 이걸. 그거 저기 해줘, 또. 이거 농말, 이걸 저자로 보내고, 거다 따놓이지. 아, 이제 여기 농말가루가 있어요. 응? 농말가루 딴 데다 더 담아. 응. 어. 가래, 아래,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뭐가, 저쪽에다 담아. 거기에다가 좀 밀가루 좀 풀어갖고 있다가 저. 농말가루는 뭐에 뒀어나? 아침에 치는 거라 그래. 그래, 쫀득쫀득해. 막 짜이래. 막 짜이래, 아주. 농말가루가 이렇게 잘 안 졌습니다. 자, 이제 감자 갈은 거가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지금 짜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 해봅시다, 처음. 예, 우리도 처음 해요. 짜야 돼, 깍짜야 된대. 이렇게 안 짜야 되니, 이렇게 찌는 거라. 밀가루 들어가잖아. 응, 깍짜, 깍, 더. 안 해요, 그렇다. 또 이제 글 쪄내기 때문에. 아주 꽉 짜야 돼. 배부작이가 있어야 되네. 나 손으로 짠대. 손으로 그냥 짰대. 그때 송아는 손으로 짰어. 질복 하면 있잖아. 이게 길어서 못 먹어. 담지 꽉 짜야 돼. 감자 붕생이 이름이? 네, 감자 붕생이고. 밑에는 가지를 넣고 짜서 이제 가지를 꺼내서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있다 그거. 어, 가지를 이리 넣은 거예요? 네. 어, 이거 어디에서 배웠니? 매월당님이 내려가더라. 매월당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밀가루 꺼내. 근데 이걸 벌리고 그 사이에다가 밀가루를 반죽을 넣어야 돼. 벌려. 어디 벌려? 여기 흐쳐. 어, 흐쳐란 얘기. 너무 뜨겁단 얘기지. 흐쳐, 흐쳐. 이거 물을 꽤 해가지고 또 가라앉혀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물이 있어야 잘 정리되지. 이거 버려, 물. 왜 버려? 아니, 그거 좀 그렇게 깨지 말고 둥글둥글하게. 둥글둥글한 게. 아, 이걸 섞어야 돼요. 저 밑에 녹말을 같이 섞어야지. 아, 저들도 모르는지 말이요. 몰라. 그거 너무 큰 기점 떨어지질 않아. 작게, 아주 작게. 자. 밀가루 아직 아니 그거 아. 아니 밀가루 따르게 해야지. 야들 뭔 살림을 안 해봤고 그 물 버리고 따르게 해. 빨리 했어 봐. 응. 아이고 따르게 해. 따르게 해서 또 꼭 끼넣는데 했잖아. 아이고 참나 진짜 요걸 담자 이래 붙으면 안 돼. 밀가루 반죽을 해서 물 그거 다 안 버렸지, 이 양아? 응. 없어도 되려나?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거 살짝 따라버리고 조금만 줘봐. 이제 남 이제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살살 버려. 밑에 가라앉은 거 여기다 넣어줘. 그래도 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간 조금 해이지. 소금 좀 넣고. 응. 소금 넣고 저거 넣고. 아니 소금을 저거 이제 물 물로 해서 넣어. 저기 뜨거운 물에다가 소금도 녹여.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저기, 야. 여기다 강낭콩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그지? 응. 그런 거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콩 같은 거 있으면 맛있는데. 아니면 야를, 물을 버리고 야를 주고. 아 됐어 됐어 됐어? 응. 너무 조금 들어간 거 아니야? 밀가루 다 썼지? 있어. 조금만 더 넣어. 됐어. 밀가루 조금만 더 넣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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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응. 작게 튀는 건지요. 이거 됐어? 따로 줘봐. 됐어? 응. 밀가루 따로 튀어야 돼. 조금 안 돼. 나도 뭐 살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유 살림 잘 하고 있거든요. 맨날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제 그래가지고 엉치게 만들어야 돼. 아, 너무 감사. 커 크게 하지 마. 동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먹을 만한. 옛날에 엄청 크게 했어 엄마들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세월이 바뀌어 잘라 먹으면 되지. 조만하게 조만하게 만들. 이렇게 밀가루 반죽한 거 깔고요. 됐죠. 야, 그 다리 아픈데 오늘 좀 해놓고 이렇게 굴. 아, 괜찮아. 괜찮아. 예. 네. 오. 물 좀 좀 떠다줘. 손이 힘들지 않아? 힘들어. 이필이는 고향이 어디나? 아, 저 사는 데가. 이필이 형이야. 어. 이렇게 감자도 사이사이 넣고 손 아프게 어떻게 들고 손 아프게
며느리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집에 그 관리자 하나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관리 상무님 내가 한 번씩 와서 저 밭에 풀어주고 앞에 뭐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집 옆에 옆에 있어. 그 전에 집이 됐는데 집 털고 그 밭 땅에 넣더라고요. 그 털어가지고요. 그 누나가 뭐 심으라고 내준다고. 누나가 어제 내 방송에 또 왔는데요. 내보면서 그 누나가 그 늙었다고요. 그걸 누가 늙었다? 아니, 나 누나가 늙었다고요. 그건 방금 누나가 들어도 되는데요. 내가 누나가 늙었다 소리하니까 내가 진짜 내 눈물 났어. 누나가 늙었다고 그래요. 나 늙었지 그 매화. 아, 며느나. 매화 친 오빠가 아니, 나하고 친구. 야. 네, 며느는 나는 그랬어요. 며느는 절대 안 늙었다 그랬어요. 뭐 늙은 매화가? 아니, 안 늙었어요. 순간 당기는 먹방한 사람도 만나봤고 만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형님하고 먹방하고 며느하고 TV한테 까먹고 이제 여기다가 감자 너무 세지 않아? 이거 좀 자를까? 반? 반 자를까? 이거 파란 거 잘라버려. 내가 볼 때 너들 뭐 맛대가리가 영 없을 것 같아.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맛대가리가 없다고. 맛이 없으면 맛이 없지. 대가리는 또 뭐예요? 지금 이제 처음 하잖아. 처음 해보고 맛있으면 언니 큰일 나. 난 늙었다. 저게 분홍색 아가씨는 제천서 왔고 저쪽에는 강원 경기도 성남에서 이렇게 쪼개진 거 아까 남은 거 이거 빨리 푸는 거 했어. 예? 이 그거 차단된 거 되고 엄마랑 있던 차단은 있어. 예. 원래 푸는 거 했어. 난 뭐 자 올려요 이제. 자 불고 차단하고 이제 몰라. 해서 이제 나 커피도 다 자 여기다가 네 이쪽에 큰가 이쪽 큰가 나무 쪽에다 올리면 돼. 뚜껑 넣어 이제. 이제 찌기만 하면 야, 됩니다. 이게 맛이 있을까? 제 손맛이 들어가서 맛있는 거 있어요. 손맛이 들어가서 맛있습니다. 내일 오래 그래. 며. 저 뒤에. 며 누나, 그 오부장 누나하고 맛있는 거 얻어먹으러 와요. 아,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요. 며, 내일 와. 이렇게 답답한 생각하고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해서 처음 하는 건데 지금 저기 뭐야 감자 봉쇄가 비쳐봐. 실패냐 성공이냐 나, 그것이 감자. 문제로다. 누나 알아 이거 뚜껑 줘봐. 시골에 살아가지고 누나도 뚜껑 줘봐. 감자 봉쇄 알아. 예? 뚜껑 닫아줄게. 왜? 아 뚜껑이 왜 안 좋아? 자 감자를 이제 꺼냅니다. 감자 가지. 가지 찐 거. 가지. 잘 쪄졌나 모르겠다. 오, 잘 쪄졌어요. 와. 문경매님 안녕하세요. 뜨거우니까. 문경매는 내 거다. 가지. 예. 내 거요. 예. 너무 풀어진 것 같아. 너무. 포기가 싸죠. 포기 걷네. 살짝 묻혀야지 뭐. 살짝 그냥 슬렁슬렁해서. 예. 와, 자, 가지. 이건 누구나 탕수육 여기다 붙여놓고 젠틀님 누구신데요? 가지 양념장에서 그냥 묻히려고요. 근데 너무 질어. 살짝 해야 되는데 내일은 안 온대. 얘하고 나하고 처음에 통화했어. 되지도 않았어. 자, 가지를 저기 감자하고 양파 가져왔었어요. 그치입니다. 조금만 넣어도 돼. 주셨나? 주소 보내주세요. 사이사이 주소 뺑끼 먹을 건데 주소 왔는데 하나도 없고 뜻 없어요. 오케이 참깨 많이 넣었어요. 아, 거기 안에다가? 자,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쏟아 그냥. 쏟아? 이렇게 해서 쏟으면 되지. 그렇게 힘들게. 죽 쏟는데. 다 죽 썼네. 네, 죽 썼어. 쏟아, 양념 다 말고. 맛있겠는데? 와, 죽이. 죽이래, 죽.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응. 됐어. 아, 가지가 완전 가지 죽이 돼버렸어요. 봉생님이 감자 봉생이 한다고 반찬이 현찬네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먹겠습니다. 야, 명태 얼른 치우고. 이게 안 돼. 아, 안 되는 걸 뭐 그럼 뭐하러 말이야. 안 되는 게 안 돼. 얼른 교체하고 얼른 먹어. 응, 금방 있어. 소독을 해놨는데. 네. 언니 어디야? 거기? 응. 언니님 밥. 응? 이거요? 식사하세요. 네. 많은 거 아니야? 네. 한번 먹어보시오. 가지가 다 뭉그러졌어. 열담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가지가 완전 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예? 오늘 가져가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어. 내가 기계 돼버렸어요. 아, 근데 저 내일 택배도 붙여놨고 그 있을 테니까 붙여놓고. 내일 일단 절로 떨어. 오이하고 같이 가져가. 근데 저 며느나 또 가지 20개 또 오이 20개 같았어. 맛있다고 그러네. 아니에요. 이렇게 이 가지나? 네. 어떻게 이렇게 땅이 나서 이렇게 땅인데 왜 이렇게 흐르죠? 전부 사장 땅. 네? 사장 땅인데. 아, 됐어. 도저히 안 죽어. 많이 먹어. 네. 아, 대표님 농사 지어가지고 회사 지원해 주시는구나. 지금도 주고 또 유튜브 하시는 거 주고 이랬어. 저는 원미는 알죠? 거기서 주고 고구마 줬고 이필형 줬어요. 아, 이필형도? 네. 영주에 가까이 있는 형님 뭐 거의 유튜브 하셨으면요 그건 안 줘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요. 나도 병원에 안 가요. 만약에 형님이나 누나가 만약에 우리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었어요. 그러면요 나 어디 강원도 쪽에 병원에 있으면 나 오토바이 타고 가요. 아이고 아이고. 나 눈 송아미 누나한테 그 내일 온다 그랬는데 근데 오늘 왔어요. 아 그래 성경 누나도 오늘 간다 그래. 내일은 못 만나자. 예. 맛있다. 나중에 다음에 한번 또 어머니 감자하고 또 가져올 거예요. 오이야 가져가요. 다음에 형님하고 누나하고. 송아미 누나하고 나 누나는 밥 먹어요. 어 그래 그래. 네. 어, 내가 사줄게. 네. 내가. 반찬이 제일 먼저 없어졌네. 반찬 해서 드세요. 네. 나중에 놀러 가요. 네, 저희 매주 와요. 예. 네. 가게 놀러 와요. 여기요. 네. 야, 나중에 고구마 많이 가서 줄게요. 네. 우리 토요일 일요일 가요. 매일 와요. 예. 네. 주말마다 오니까. 김병한테도 요 왔어요. 아, 네.
여 형님한테 잘 쓰니까요. 나 누나랑 그 와가 배추 좀 쓰려고. 농사 잘 해주신가 봐. 그러니까. 그 지금 저 나이면 한참 젊었잖아. 뭐 고구마 감자 뭐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다. 야, 그, 야 고구마 싹을 70단을 했대. 그러니까 그 씹는 거 씹는 거. 씹는 건 이제 말도 재밌어. 그때는 나 유튜브 안 했고 네. 유튜브 한 지는 얼마 안 돼. 아 유튜브 손으로 불고 하지 마. 이런 거 갖다 놓고. 아 이거 있어요. 있어? 예예. 예. 아. 깻잎 엄청 부드러워. 오늘 또 한번 사갔다. 깻잎 안 물. 깻잎 안 물. 다 꺼내버려. 형님 나중에요. 알게 배추가 전에 겨. 다른 거 잘 실감하지 말고 배추 또 긴장하는 거 실망해요. 그래, 그 배추 찌들어 뜯는 것도 실망하고. 그래. 예. 늘 염주로 갈게. 고구마 캐는 거 실망하고. 그래. 발짐을 치면 맛이 없다 해야 되는 제일 먼저 팔렸어. 그러니까 맛있다 해서. 그러니까. 제일 맛있다. 너무 죽겠다 그래. 제일 맛이 없다. 우리도 소금만 넣게 했는데 그 맛이. 이제 할 거라서. 할 거라? 물도 많고. 아까 진치라고 온 거. 아, 그러나? 응.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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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나면 맛없대는 다 먹었대. 그 맛쟁이가 좋아서. 야, 섞어. 안 맞아. 안 맞더라고. 맛있게 해야지. 돌멩이로 깍 눌러. 뭐가? 조지 지금 한 개도 안 맞아. 야, 여기 뚜껑이. 맛있게 먹었습니다.